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k! 자, 고막을 터는 거야. 여러분들의 고막을 터는 거야. 달팽이가 아니라 아주 즐거워지는 곧단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꺼내갖고 우리 쇼다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서 훔쳐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the music이에요. For 30 minutes, 30분 동안.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밥을 해주고 싶고 말이죠. 좀 업어주고 싶고 말이죠. 예, 안아주고 싶고. 예, 뭔가 그런 느낌. 감성 짙은 R&B 소울로 돌아온 바로 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어주고 싶은 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오랜만이에요, 던. 아,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소속사를 이제 옮기고 나서. 아, 옮겼어. 너무 행복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지금 앨범이 나와서. 전 소속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도 행복했는데 더 행복해졌어? 좀 새로 다르게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음악을 좀 R&B 소울. 네, 맞습니다. 이야. 많이 잔잔한 노래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다르게 어떻게 행복한지 우리 방송놈들이 물어보네요. 약간 예민한데. 다르게 지금 그 소속사에서 저랑 동갑들이 되게 많아요. 그룹 이름 친구들도 동갑이고. 아, 소속사 누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룹 이름 그리고 에어리어나요? 네, 제미나이. 네. 그리고 블라세, 미란이 이렇게. 미란이도 거기 있구나. 네, 미란이 빼고 다 동갑이에요. 아, 그리고 직원들도 동갑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 그럼 재밌겠다. 네, 약간 엄청...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하는 음악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완전 그 편하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더니? 아, 아니요. 제가 마지막 좀 전에 들어왔구나. 새로운 소속사 분위기가 좀 좋겠네요. 아, 되게 좋아요. 와, 편하고. 대표님은 몇 살입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아, 대표도? 네, 대표님. 아, 띠가 뭐예요? 개띠예요. 개띠. 네. 개들이 모여 있는 개판 엔터테인먼트래요. 개판이에요. 그죠? 네, 개판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새로운 또 식구들과 만나서 새로운 음악을 또 우리 또 강아지들이 많이 모였으면 귀엽잖아요. 네. 아, 맞아요. 예. 개 키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개띠가 개를 키우고. 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이랑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 네, 알고 보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초등학교가 되게 시골이라서. 어딘데? 화순이라고. 전남 화순. 네, 전남 화순. 와. 거기에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가 세 개인가 있거든요. 이제 더는. 교포 느낌이 나는데 전남 화순 출신이에요.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 아니, 진짜 많이 받아요. 진짜. 네. 전라도 어떤 말투가 전혀 없고 몇 살에 올라왔어요? 제가 20살 때 저 20살까지 살고 올라왔고. 화순에서 20살까지 있었어요? 네, 네. 졸업하고 올라왔어요. 야. 근데 전혀 그 전남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화순의 느낌이 전혀 없고 약간 LA 느낌이에요. 그런 진짜 오해를 많이 받아서 항상 그 이제 직원 그 연습생 때부터 그 말도 제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는 해외 어디서 왔니? 이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저 화순에서 왔는데 항상 이러면 약간 민망한. 아, 저 화순에서 왔죠. 예, 반갑소이 뭐 이렇게. 와, 그렇구나. 그러면 부모님도 다 이제 올라오셨습니까? 아, 부모님 지금 그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만 올라오셔가지고. 아니, 자꾸 화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화순이 뭐가 유명하죠? 화순의 고인돌이 유명하죠. 아, 고인돌이 화순에 있구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아, 진짜 멋진 곳이네요. 그냥 그 학교 가는 등굣길에 고인돌이 있어요 옆에. 아, 진짜? 그 정도로 좀 많아요. 아, 고인돌이. 아, 진짜 멋진 곳이네요. 네, 되게 지나가다 고인돌을 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서 뭐 잘 있나 이렇게 또. 진짜 흔치 않은 광경을 지나가면서 보는 거네. 네, 빗살무늬 토끼 좀 혹시 볼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번씩 보고. 빗살무늬 토끼. 그거는 약간 그렇구나. 네. 신석기 시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구석기 신석기? 그런 것 같아요. 야,
옛날 먼 과거로부터 온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자, 고목을 털어라. 이제부터 고막 털이를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던이 이번에 새로운 노래, 새로운 분위기로 낸 신곡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빛이 나는 너에게라는 노래고, 그 제가 약간 그 사람이 누구한테나 좀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있죠. 다 이제 반반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너무 빛이 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는 사람이 저의 어두운 면까지 다 밝혀주고 이런 사람한테 뭔가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쓰는 편지 같은 노래. 노래 좋다. 이제 혼자 살 때는 못 느끼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뭔가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아, 그죠. 예, 지금 제 와이프가 좀 그런 듯이. 이런 얘기하면 1년이 편해. 한수배웠습니다. 한수배웠습니다. R&B 장르예요 이번에 음악이? 약간 R&B 같기도 하고 발라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서정적인 그런. 달달한 노래예요 아니면 조금 슬픈 노래예요? 좀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느낌은 이제 너는 나에게 비치고 이러니까 좀 밝은 노래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네. 가사가 좀 그런가? 가사가 약간 아무래도 제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던 그런 것 때문에. 네. 그거랑 저는 상관없는 거죠? 상관 있죠. 예. 네. 예. 아무래도 저는 그 항상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렇지, 그렇지. 원래 또 그렇게 작품 활동하다 보면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의 서정적인 느낌의 약간 발라드 느낌의 노래 도전은 아마 처음입니까? 아예 처음이에요. 어땠어요? 심지어 저는 한 번도 그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런 노래를 저 원래 래퍼로 그러니까 썼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솔로곡 갖고 왔을 때도 이제 노래 들어보면 던이라고 해. 네 맞아요. 난둘 던이라고 해. 이런 노래였잖아요. 네, 항상 약간 댄스와 그런 결합할 수 있는 노래를 하다가 이번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그룹 이름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고. 아 그룹 이름이라. 그룹 이름이 뭐예요? 그룹 이름이요. 그룹 이름이에요? 네. 그룹 이름이 그룹 이름이래요. 네, 구루비룸. 구루비룸. 아, 네. 구루비룸.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게 그 친구들이 맨 처음에 야 우리 구루비 그 두 명이거든요. 구루비룸 뭐 할래 이러니까 구루비룸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어. 진짜 그래서 된 거구나.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맞아요. 구루비룸이 구루비룸입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직접 작사 작곡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R&B 작곡 이런 것 발라드로 처음 해본 거죠 작곡? 아예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재밌었겠다. 처음하는 도전이 재밌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그 친구 저희 회사 친구들이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같이 서로 시너지도 되게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새로운 스타일의 던의 곡입니다. 빛이 나는 너에게. 네. 와. 감사합니다. 완전 성공적이에요. 뮤지션으로서 네. 이 본인의 싱송라이터로서 네. 싱어송라이터로서 야 새로운 출발인데 네, 터닝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너무 사실 그 되게 내가 이런 노래 저는 사실 제가 노래를 못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에?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사실 약간 좀 두려운 어떤 그럴 것 수 있죠. 안 해본 장르니까. 네, 그랬는데 이렇게 좋았죠 여러분. 이거 봐 반응 너무 좋아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아 정말요? 예, 뭐 악기 소리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좀 마일드하고 라이트한 그 느낌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보이스도 너무 보컬 목소리가 톤이 너무 좋은데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네요. 화손에 계시는 그 화손의 네. 고인돌의 그 기운을 받아서 고인돌의 기운이 목소리가 좋은 고인돌이 키운 가수네. 지금 저희가 녹음이라 현장에 있는 방청객들이 문자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노래 어땠는지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0604님이 발빠르게 보내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0604님. 저분이 보내신 문자를 우와 덧님 빛이 나는 너에게 노래 너무 좋아요. 목소리랑 찰떡입니다. 몽환적 느낌도 나고 대박 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자를 보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콜투쇼만의 어떤 특징이죠. 예. 지금 아마 게시판에도 막 문자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방송이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예, 확인을 합니다. 어, 제가 0889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0889님이 빛이 나는 너에게 목소리에서 산소 방울이 몽글몽글 힘이 나요. 어, 목소리에서 산소 방울이 몽글몽글 나온다. 와, 오투가 엄청. 막 어 너무 0889님 어디 계세요? 야, 요딴 표현을 쓰시네. 와. 자, 마이크 한번 들어봅니다. 0889님. 한번 잡아보세요. 떨지 마시고. 아, 요딴 표현은 참 쉽지 않은데 산소 방울이 뭉글뭉글해요, 목소리에서? 네, 정말 예, 이슬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네. 아, 소주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늘 이슬만 먹고 살거든요. 늘 이슬만 먹고 살아요. 네. 아~ 네, 우리 던님의 노래 빛이 나는 너에게 들으면서 이슬을 먹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좋죠. 힘이 되죠. 어, 저보다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던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고털송들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드릴게요. 첫 번째 고털송은 던 씨가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은 가수의 대표곡을 오늘 골라오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왕? 이 노래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엄마야 나는 왜. 조용필 고추잠자리. 와, 가왕을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로. 야, 아,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네. 뭐 가능할 수 있죠 뭐. 네, 저는 어. 크게 가지고 싶어. 아니지,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까 우리 네.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는. 근데 네. 그중에 고추잠자리가. 그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 어, 왜냐면 저 때는 그 MP3 그 음악을 다 놓고 다녀야 되는 그 그렇지,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들을 비교적 최근 한 3-4년 전에. 아, 그때 들은 거야? 네, 그때 들었는데 그 쭉 듣다가 너무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들었는데. 어떻게 이 시대 때 이런 노래들이 나올 수가 있지? 하면서 그렇게 되다 이제 고추잠자리를 듣고 진짜 제가 약간 아 내가 음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 아 이렇게 이 시대 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되는데 그 갑자기 빨랐다가 또 느려졌다가 네, 어, 그게 너무 악기도 뭐 요즘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어떤 편곡과 네. 와 그렇죠 이게 아마 와 이게 지나가면서 고인돌에 앉아있던 고추잠자리를 보면서 와. 네 그런 거 아. 아 우리 첫 번째 미니 앨범에서 김홍국 형님의 그 호랑나비를 또 리메이크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주로 이제 그 곤충이나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 고추잠자리 호랑나비 뭐 실제로 그 화순보다 어렸을 때 더 시골에 살았었어요. 오. 남평이라고 이제 남평 예, 한 그 슈퍼 그 완전 구멍가게도 한 10분, 20분 걸어가서 있는 아 진짜 그런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때 곤충을 되게 좋아해 그 같이 놀 친구들이 곤충밖에 없었어요. 아 그게 자연에서 살았구나 그냥. 네 그냥 아. 자연에서 살았어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호랑나비라든가 고추 잠자리 곡 제목만 보면 어? 이건 내 노래인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 서울 올라온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그 어 제가 원래 한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그냥 춤만 췄다가 아 나는 댄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서 그때 서울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아 그때 캐스팅을 당했어요. 어디서? 화순 춤을 추다가. 아니요. 그때도 무슨 진주인가 이런 데였을 거예요. 아, 진주. 예. 네, 조금 올라왔네. 공연하다가. 아, 공연하다가. 네, 공연하다 캐스팅을 당해 한번 아, 해 볼까 하면서 이제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요즘에 핫한 질문인데요. 네. 화순에 내려갔어요? 네. 지금 어, 내일 내려갔어. 내일 내려갔는데 네.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바퀴벌레로 변해 있어요. 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바퀴벌레가 아버지라는 거 아나요? 아, 예, 알죠. 바퀴벌레 저 진짜 무서워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아 그럼요. 그거는 그런.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아 그래요? 요즘은 그 MZ 세대들이 많이 던집니다. 우리 아들도 나한테 하더라고. 저는 그냥 같이 살죠. 저도 바퀴벌레 아들로서. 네. 아들로서. 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바퀴벌레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알아들을 수 있겠죠. 어 그럼 그럼 아, 알아들겠죠. 아 따뜻하다. 자 아,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를 쭉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자동으로 춤을 추게 만드는 던의 최애 댄스곡이라고 합니다. 네. 음악 나갑니다. 어머 전부 또 옛 노래인데 이것도 송골매 어쩌나 마주 친구들 아니에요. 이건 밴드 음악인데 이 음악이 음악 진짜 좋아요. 아 그래. 이 노래도 좀 올해 최근에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그래도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춤추다가 그 선생님이 들려주셨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어떤 춤이 나오나? 제가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좀 한번 쳐줘보시면 안 돼요? 아 그냥 필대로 필대로 음악을 크게 좀 틀어주세요. 예. 야! 아! 야, 딱 아, 차 타고 오면서 이 노래를 추천하면 이렇게 시키시지 않을까 했는데 딱 정확히 그럼 그럼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 노래 춤을 이렇게 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그렇게 말랐는데 네.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다가. 다행히 부러지 그 약간 원래 좀 가늘면 가늘수록 좀 잘 휘잖아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화순했을 때부터? 아 춤을 진짜 싫어했어요. 에? 그 왜냐면 제가 너무 내성적인데 어머님이 춤을 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님이 또 댄서이셨어가지고 화순했어요? 네 화순에 원래 그 광주가 좀 가깝거든요. 어 광주. 그래서 광주에서 좀 하시다가 이제 화순에서 학원을 하셨는데. 아 직접 운영을 하신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어릴 때부터 춤을 보고 자랐구나 어머니. 네. 어머니 춤을.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내성적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봤죠. 그 사람들의 그 열정. 춤추시는 분들이 엄청 열정적. 춤추면서 좋아하고 막 자기가 즐기는 네. 그런 모습이 그거를 좋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살면서 이제 처음 느낀 거예요. 그때 막 전율이 약간 왔었어요. 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구나. 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요리사셨어요. 아 네. 맛있는 거 많이 해줬겠다. 아빠. 아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해요. 네. 행복하게 자랐네. 항상 아버님이 다 요리해주고. 어, 엄만 춤추고 아빠는 요리하고. 네. 멋있다. 엄마는 춤추고 나 들어오고 아버지는 이제 요리. 설거지 하시고 요리. 아, 한 명은 해야 되니까요. 예. 자, 근데 이게 어릴 때 버스에서 춤추다 자리 양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저 방금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부러질 것 같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춤 춤췄어요. 연습한다고 이렇게 그 이렇게 서서 손잡이를 잡잖아요. 이거를 팝이라고 하거든요. 팝핀에 팝. 예, 이걸 연습하다가 이제 그 앉아 계신 어르신 버스에서 그걸 연습했어? 예. 아, 근데 너, 어르신 또 경기 잃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 경기를 잃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딱 그렇게 보신 거예요. 어. 왜냐면 그때 또 이제 너무 열정적이니까 그 이어폰 꽂고 모르죠 저는. 저만의 그 무아지경의 무아의 경지에 빠져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어. 이제 저를 이렇게 너 앉아. 너 앉아. 경기 일어나는 줄 알고. 아, 너 괜찮니? 발작하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그러신 줄 알았나 봐요. 좀 위급 상황인 줄 알고. 이야, 재밌었다. 그분 놀라셨겠다 진짜로. 자, 그러면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화날 때 들으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곡을 추천해줬네요. 아. 자, 다 옛날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옛날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윤상형님의 노래 한 걸음 더. 권 씨는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화를 잘 안 내요, 그죠? 저 진짜 안 내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신경질 할 때 있잖아요. 뭔지. 그럼 무시하나요, 그냥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그냥 한 잠깐 참으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예를 들면 뭐 그냥 본의 아니게 이상한 사람이면 이간질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아 돈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네. 만났어. 네.
사실을 알게 됐어. 네. 그 사람을 가서 따질 수 있잖아. 너 왜 그러냐. 저는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 왜냐면 그 사실이 어차피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저는 저로서 뭔가 되게 나는 사실이 아니고 막 나는 뭐 솔직하니까 그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유를 좀 인정해주는 그렇게 떠들다가 지푸레 지치겠지 뭐 그냥 그렇게 네 언젠가 뭐 나는 솔직하니까 저 살아가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관심이 없구나. 네, 아 사람한테 관심이 진짜 없어요. 아 네. 저한테만 관심을 많이 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살면서 남들 살기 바쁘거든요 사실. 네. 그래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남한테 남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 맞아요. 참 부지런해 쓸데없이 그죠. 자기나 잘 살지 그죠. 네. 자 윤상의 한 걸음 더를 쭉 한번 듣다가 오겠습니다. 9302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9302? 자 저분이 던 씨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앉자마자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아. 오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냈어요. 아, 저한테 선배님 아니시겠죠? 내가 예쁜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예. 아, 너예요, 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삼공이님. 혹시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감사합니다. 1334. 던삼촌. 저는 꼬맹입니다. 던삼촌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어디 있어요? 저... 남자인데 아, 초등학생 그럼... 친구가 아, 너무... 잘생겼대요. 노래도 잘하고 고맙구나 친구야. 고맙구나. 아 왜 고인 노래 내가 보여주도록 하나. 하순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고인 노래 기운이 이렇게 던 씨를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와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앞으로 아...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이제 그 음악 적으로 되게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서 그거 진짜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음악 듣고. 아, 사실 이런 그 친구들하고 계약하고 한 2주 만에 한 10곡을 만든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다 좋아서 빨리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월간 윤종 씨처럼 월던으로 하나 가요. 아 월던으로 한번 할까요? 월던. 웰던 아니고 월던. 야,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던. 월던 좋다, 월던. 너무 좋은데요? 자, 던이었습니다. 노래는 빛이 나는 너에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음악으로 이제 계속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뮤지션으로서의 우리 던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릴게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At all.